안녕하십니까. 산이 좋아 한열TV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3월 27일 산에 돌들 한번 상태 확인하러 와봤습니다. 토종벌들이 겨울을 잘 이겨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네요. 이곳저곳 이게 제가 뿔 빼고 어묵꽂이 이렇게 꽂아놓은 거 여기 몇 통 더 있습니다. 벌들이 겨울을 잘 났네요.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올해가 겨울이 춥지 않아서 그런지 벌이 활동을 잘 하고 봄에도 다음 달 정도 분봉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벌 활성도가 좋네요. 떠들어 본 결과도 좋고. 이곳은 계곡물도 맑고 청정지역. 여기 살기 좋은 산촌 마을입니다.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제가 벌 한다는 게 행운이죠. 올라가서 벌통을 몇 통 더 보고 내려가겠습니다. 보시죠. 제가 지난 초겨울에 여기 어묵꽂이 넣고 꿀을 빼고 이렇게 놔뒀는데 월동을 잘 해서 지금 현재 벌이 활발하게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건 분봉을 지금 벌 상태를 봐서는 한 4월 중순쯤 분봉을 시키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벌은 무조건 뭐 분봉한다 이 날짜 이게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새끼들이 얼만큼 잘 이렇게 그러니까 1일령에서 5일령짜리가 있느냐 그리고 무조건 뭐 다 봉개한 건 어려우니까 제가 상황에 따라서 분봉을 시키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영상을 더 올려보려고요. 다음 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아찔한 땅떨이입니다. 이런 데다 이렇게 볼통을 놓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. 이렇게. 몇 군데 더 가보고 벌은 다 좋고 지금 화분 꽃가루도 잘 두르네요. 저는 이렇게 자연을 이용해서 그냥 자연에 주는 선물 이렇게 받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욕심만 내지 않고 꿀이 어느 정도에 그러니까 얘들 겨울에 먹고 살 양식만 놔두면 벌 월동하는 데는 이렇게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비루푸대 놓고 꼭대기 신문지 하나 깔고 이렇게 눌러만 놓는 상태로 저는 이렇게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방식대로 저는 뭐
누가 이렇쿵 저렇쿵 세웠습니다. 쟤는 저 방식대로만 아 하고 분봉도 제 방식대로 합니다. 그래서 명상을 올리고 다음에 이렇게 그 설통 넣는 것도 제가 초보자들을 위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영상도 올려볼 거고 그러면 뭐 너도 나도 그리고 재벌도 이게 분봉을 인공분봉 안 넣으면 자동으로 나가서 다른 통으로 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저 있는 더 크게 늘리지 않고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 좋은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